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19세기 작가.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저서가. 예,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아, 희곡도 단편도 그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네.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전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예, 막 이렇게 예, 예, 있고. 예, 뭐.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졸업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네.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하인가요? 아니요. 그 탕하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네,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 이런 비슷한 분이 계시면 시기에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응.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땐가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오.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그렇겠죠. 애들한테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험하게 크셨구나. 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이제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아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벌이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차려. 또 다른 데.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아,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사야겠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네.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푸시 매장에 간대요. 네. 빨간 푸시 예쁜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달라고. 그거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두 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두 개 필요해요. 빨간색 옷에 두 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게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자크 전형적으로 낭비력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사고 골동 사고 막 화려하게 네.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자크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네.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어쓸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네.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아.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네.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드를 넣더라고요. 오노레 드 발자크 이렇게.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넣는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네,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고. 실은 거의 가짜고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치. 근데 얘,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아.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 처음에는 뭐 옆집 사는 친구 엄마 이런 사람하고 대하고 꼭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 막 빚도 갚아주고 막 이러는 귀족 부인들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 생각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귀족에게 결혼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끝까지 어떤 폴란드 귀족에게 매달리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거든요. 폴란드 귀족이. 근데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드디어 그러고도 몇 년 후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너무나 집을 화려하게 꾸며요. 파리에 집을. 드디어 귀족에게 결혼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다 꾸미고 책과 이런 것들.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있고 그 여자는 발자크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발자크는 혼자 죽거든요. 근데 발자크의 또 멋진 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문학 권력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네. 맨날 비웃음의 대상, 뭐 만평의 대상, 웃기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발자크가 처음 발견하다시피 한 작가가 스탕달이에요. 스탕달. 그 스탕달 신드롬의 그 스탕달? 네. 적과 흑의 그 스탕달이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과 흑은요. 22분가밖에 안 팔렸어요. 22분가? 근데 그걸 발자크가 봐요. 발자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탕달에게 문학계든 어디든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타나다. 자기 신문에 막 자기가 글 써주고 추천하고 스탕달이 정말 너무 놀래요. 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발자크한테만 얘기하는데 스탕달은 너무 당연하다고 너는 정말 대단한 작가고 세상에 알아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발자크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몰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영이 있고 귀족이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거 옛날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그렇지,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포즈. 발자크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츠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푸죽간 주인에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작가로서는 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돈 얘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돈. 돈을 잃고 맞아.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해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푸죽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비슷비슷한 사람.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그렇죠, 많이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네.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이 좀 느려요. 느리고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사실적인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닌가. 네.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세밀하고 네. 이렇게 다 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아. 깎여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딱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사실 현대미술의 시작인 거죠. 그게 인상주의. 그렇죠.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각.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말씀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그렇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전쟁하다가 놓고.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반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네,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